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74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을까요? 2015년 1.4분기 법무부 등록 기준 서울의 외국인 수는 26만 8,080명으로 2000년 말 4만 9,838명에서 5.4배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은 53.6%, 중국인은 18.7%, 미국인 3.5%, 대만인 3.3%, 일본인 3.1%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서울 어느 구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을까요? 1위는 영등포구 39,206명으로 조사됐고, 2위 구로구, 3위 금천구, 4위 관악구, 5위 용산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서울 생활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10점 만점으로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는 6.97점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국 출신 외국인의 만족도가 7.34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반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30.1%가 언어 문제를 꼽았고 19.9%는 외로움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가까운 이웃이 된 외국인들, 한 번쯤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편견 없는 시선들이 모여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갑니다.